안 보셨다면 꼭 봐야 하고 봤다고 해도 다시 보고 싶은 그 장면 소문난 60초 시간입니다. 차태현 조인성의 시골 슈퍼 영업일지 TVN 어쩌다 사장에서는 일일 알바생으로 조부아가 등장했는데요. 똑 부러지는 겉모습과는 달리 엉뚱한 실수를 저지른 조부아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맨스 퓨전 사극 MBN 보쌈 운명을 훔치다에서는 과부들을 보쌈하는 보쌈꾼 정희루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충격에 빠졌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TV를 더 재밌게 TVP. 차태현 조인성의 시골 슈퍼 영업일지 TVN 어쩌다 사장. 아침부터 슈퍼를 찾아온 오늘의 일일 알바생. 안녕하세요. 오, 사장 차태현도 빵긋 미소 짓게 만들고 검둥이도 반기는 그녀는 바로 상큼발랄 인간 비타민 배우 조보아. 새 알바생도 왔으니 영업 시작해볼까요? 덮어서 한 인싸예요? 네? 덮어서. 아, 그거 다 팔렸는데. 덮어서는 없어. 화천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인지라 이미 반나절 만에 품절됐는데요. 나 사살 한번 많은데. 어머, 어떡해. 그분과는 독버섯이요? 그게 계획이 없어서 어머니? 어? 독버섯? 아니, 뭐. 덮버섯. 아, 버선이요? 독버섯 어떻게 팔아. 조금 엉뚱한 조보아의 허당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추 쌍화천원. 감사합니다. 봉투 넣어드릴까요? 아니, 네. 가세요. 친절하게 손님들 배웅하고 장부를 확인해 보는데. 네. 방금 쌍화천이 부채예요, 근형이에요? 어? 부채 쌍화고 대추 쌍화탕인. 네. 어, 뭐야. 뭐야, 빨리 얘기해. 아니야, 맞아. 잡어 말어. 이거 맞아? 잡어 말어, 빨리. 안 잡아요. 안 잡아? 이게 1,000원, 맞죠? 쌍화탕이. 맞아. 어? 어? 잡어? 잡아야 돼요. 저기요! 200원 드려. 아, 제가 갈게요, 200원 가지고. 얼마? 큰일 났습니다. 가격을 잘못 보고 돈을 더 받아버렸는데요. 완전히 멘붕 온 알바생.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 저기요! 200원 받아가요! 죄송해요, 제가 200원을 더 받았어요. 아, 또? 다행히 무사히 200원 전달 완료! 지금부터 소문난 60초가 시작됩니다. 뭐야, 그냥 쌍화탕 가져가셨어? 네? 그냥 쌍화탕 가져갔어? 네. 큰 거가 800원이고 그냥이 어? 맞아. 그냥 가져가셨어요. 그냥이 작은 거 가져갔어? 큰 거 가져가지 않았어? 아, 나의 실수? 어? 웃음만 나오는데요. 뭐 가져갔어? 가야 돼요. 그지? 너 큰 거 가져갔. 엉뚱한 실수를 한 조보아의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보는 사람 자동으로 광대 올라가게 만드는 조인성 조보아의 달달한 모습도 BTV에서 확인하세요. 로맨스 퓨전 사극 MBN 보쌈 운명을 훔치다. 남의 집을 기웃기웃거리는 두 남자. 봤지? 저 소복 입은 정상가부. 내 말이 맞다니까. 아우, 시끄러. 씨, 망이나 잘 봐. 알았어. 과부들을 보쌈해 그들의 난군 앞에 데려다주는 보쌈꾼 바우. 남들 눈을 피해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려 하는데 그 순간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마침 아까 그 과부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이럴 땐 한 발 뒤로 물러서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여인. 오호라, 딱 걸렸어. 아무것도 모른 채 마루에 올라선 여인은 왠지 모를 수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쎄한 느낌에 돌아봤더니 눈앞에 있는 한 남자. 누구냐 너? 여인을 보쌈해 신속 배달을 시도하는데요. 그때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난 거죠. 기밀이라고 얘기 안 했어? 아, 당연히 했지. 저놈의 영감탱이가 미쳤나 씨. 보쌈에는 보안이 생명이거늘. 어머님! 어머님! 여기! 의뢰인에게 건강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사다리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바오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바오야, 네가 이 안악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어. 미쳤어? 야, 그럼 어떻게 해? 날이 세게 생겼는데. 내가 뭔 일인지 알아보는 동안만 집에 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여인을 집에 데리고 온 파우. 손도 대지 마. 알았어? 알았냐니까. 알긴 알았는데. 근데 나 왔다 와.
아무 설명도 없이 바우가 호련히 나가버리자 그의 아들 차돌은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정체를 말해 빠빠빠.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몰래 확인해 보는데요. 검은 보자기 안엔 어여쁜 아낙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벼랑간 보쌈당에 보따리 안에 갇혀 있다 결국 잠이 든 여인. 깨어났더니 낯선 집에 와 있어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지요. 많이 답답하세요? 당연하기. 저기 제가 풀어드리면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을 건가요? 그럼 그럼. 참말이죠. 절대 도망치시면 안 돼요. 그랬다간 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재갈을 빼주려는 찰나.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우리? 아닌데 본 적 없는데? 아닌데? 나 죽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차돌은 일전에 분명 이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잊을 수 없는 외모였지요. 공주마마 네가 어떻게 날? 야 아들! 그 순간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파우. 근데 이럴 줄 알았지. 모르겠네. 우리 아버지지만 진짜 대책 없네. 아버지 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공주마마 하당키나 하냐고. 이게 뭘 잘못 먹었나? 헛소리야? 몰랐어? 이 아줌마 공주마마야. 그렇습니다. 보쌈할 사람을 착각한 것도 모자라 하필이면 공주마마를 데려온 것이죠. 네 이놈 감히 나를.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은 바우는 공주마마를 다시 집으로 몰래 데려다 주려 하는데 이 시각에. 아버지 내가 망보고 올게. 이 늦은 밤에 집 앞에 사람들이 서성이는 걸 보니 아무래도 뭔 일이 났나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생각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한 듯한데요. 공주마마는 잠시 앉으시지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상황 파악부터 확실히 해야죠. 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바우. 이 시각에 공주의 집이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 때문이었죠.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요.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바우. 지금부터 소문난 60초가 시작됩니다. 저기 누가 죽었답니까? 바우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BTV에서 확인하시오.